네, 감사합니다. 너무 극찬이어가지고 긴장하고 갔다가 되게 기분 좋게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올 초에 한창 추웠을 때 1월 달에 여러분들께 사업 강의로 인사를 드렸는데 벌써 여름이 성큼 다가왔네요. 여름에 많이 낮에 많이 더우셨죠? 더운데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지지난주에 유산학 최대 행사가 있었었잖아요. 뭐였죠? 네, 말레이시아에서 열렸던 AP 컨벤션. 그 현장에 계셨던 분? 오, 열정 가득 담아 오셨나요? 네. 너무 좋았죠. 근데 그 자리에 함께 못하셨던 분들은 아쉬움이 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들을 그 열정 가득했었던 AP 컨벤션 장으로 제가 잠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네, 그 현장만큼은 아니지만 어떻게 그 컨벤션장의 열기가 좀 느껴지시나요? 네. 에, 참석 못하셨던 분들 아쉬움이 조금은 가셨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사업을 시작을 하고 난 다음에 처음 참석했었던 이 컨벤션 행사가 2015년도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AP 컨벤션이었어요. 그때 이 컨벤션장 문을 제가 싹 들어가면서 그 온몸으로 느꼈던 그 전율, 그리고 제가 알아보고 선택했었던 이 유산화에 대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아, 이 일 정말 내가 성공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더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컨벤션은 내년 8월 달에 유산화 본사가 있는 미국 솔트시티에서 열리거든요. 그곳에서 여러분들 역시 저희가 느꼈던 그런 전율 또 이 사업에 대한 확신을 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느낌을 가지고 이 사업을 쭉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일을 가입을 하고 제로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성과를 내면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해 왔는지를 지금부터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산을 하기 전에 했었던 일은 어려서부터 비전을 보고 미래를 위해서 선택했었던 또 이맘때면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이러한 몸을 이런 아름다운 몸으로 바꿔주는 일을 오랫동안 했어요. 한 20년 넘게 피트니스 업계에 있었었습니다. 제가 이 일을 선택했었던 이유는 사회체육에 대한 비전 때문이었는데요. 우리 아프면 어때요? 병원 먼저 가서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뒤늦게 운동이나 식이요법으로 몸을 관리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몸에 신경을 많이 쓰는 선진국 같은 경우는 병원이 아닌 피트니스 센터를 먼저 찾아서 전문 트레이너에게 운동 처방을 받아서 운동 그리고 식이요법을 통해서 몸을 관리하다가 그래도 관리가 안 되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당연히 트레이너가 의사들보다 대우가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나이 먹고 연륜 있고 경험 있는 이런 트레이너가 고액 연봉을 받습니다. 저도 그러한 비전을 쫓아서 이 일을 선택을 했고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한 비전대로 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반대로 거꾸로 가더라고요. 왜였을까요? 여러분들 헬스장 다 가보셨죠? 헬스장 갔는데 나를 담당하는 이 트레이너가
연륜이 있는데 나이 든 트레이너. 연륜은 좀 짧지만 젊고 잘생긴 트레이너. 자, 여러분들의 선택은? 그죠? 예, 그러한 여러분들의 선택 덕분에 저는 빠른 은퇴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근데 저도 괜찮았을 때가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주셨고 연예인 담당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언급은 안 했었지만 배우 왕지혜 그리고 오정세, 박영우 누구야 지금 그러시냐? 제가 그 정도의 급은 아니었나 봐요, 그죠? 근데 배우 김수현은 데뷔 전에 그렇게 연예인 담당도 해가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제 나이가 서른 한 중반 정도 지나니까 젊은 트레이너들한테 밀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지도하는 이 필드가 아니라 카운터 그리고 센터 밖까지. 그래서 전단지하고 현수막을 한 움큼씩 안고 온 동네를 헤매고 다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그렇게 걱정을 하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냥 먹고 살 줄은 알았거든요. 무한도전에서 유재석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 위기는 위기인데 위기인지 모르는 게 진짜 위기다. 위기인데 위기인지 몰랐던 거죠. 그렇게 트레이너에서는 점점점 밀려났지만 그래도 오래 그 일을 했었던 지라 관리자의 길로 자연스럽게 가게 됐습니다. 근데 말이 관리자지 회원관리, 직원관리, 매출관리, 시설관리, 홍보까지 제가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저처럼 센 트레이너 한 20명 정도를 제가 관리를 해야 됐기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워낙 박봉인지라 급여를 올리기 위해서 두 사람, 세 사람 몫을 제가 해나가다 보니까 몸에 엄청난 무리가 왔어요. 그리고 몸에 이상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제가 운동을 열심히 했었을 때 다쳤던 허리, 발목이 너무 안 좋아졌고요. 결국 나중에는 공황장애 판정까지 받았어요. 그때 의사가 제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라고요. 누구보다도 몸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괜찮을 줄 알았지만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겁이 많이 났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일을 그만둘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 일을 그만뒀었을 때 어느 누구도 제게 돈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몸을 이끌고 계속적으로 일을 했는데 그런 몸 상태가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초조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언제 그 일을 제가 그만두게 될지 예측이 안 됐거든요. 근데 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헬스장 언제 가세요? 일 끝나고 가시잖아요. 남들 여가 시간에 바쁜 일이라 아침에 출근하면 밤 늦게까지 일을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집에 가면 매일마다 잠자고 있는 아이와 아내의 얼굴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다가 제가 조금 짬이 나서 쉬는 날이 있다고 하면 아이가 제게 와서 아빠 놀아줘, 아빠 놀아줘 그랬을 때 아빠 힘들어,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다음에 놀아줄게, 엄마랑 놀아 라고 반복해서 얘기하는 저를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쉬고 있는 게 누구를 위해서 쉬고 있는 거지?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없이 몸 상해가면서 미친 듯이 일을 하는 게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비전을 보고 선택해서 쫓아왔던 그 일이 내 생각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구나 라고 하는 거를 그때 제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비전을 보고 선택한 그 일이 여러분들 생각대로 지금 흘러가고 계신가요? 비전을 보고 선택한 그 일, 어려서부터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치열한 경쟁을 이겨내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일, 사랑하는 가족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던 그 일이 여러분들 생각대로 지금 흘러가고 계신가요? 아마 생각대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으실 겁니다. 저도 비전을 쫓아 선택했던 그 일을 몸으로 때우면서 버티고 있더라고요. 근데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이유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제가 도전 시작을 하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유재석 씨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더 위험한 것은 위기인지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진짜 위기다.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회사 센터의 매출이 이렇게 줄어들자 급여가 이렇게 밀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사장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센터 사정이 안 좋아졌으니까 월급을 500에서 300으로 줄여야 되겠다. 나중에 괜찮아지면 올려드릴 테니까 생각해 보시고 말씀 주세요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고 자시고 할 게 있나요? 당장 갈 데가 없는데 그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집에 돌아왔는데 잠자고 있는 아이를 안고 함께 잠들어 있는 저희 아내의 뒷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 아파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 마음을 달래려고 저 혼자 술 한 잔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나중에 괜찮으면 다시 올려준다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근데 사장의 다음 수는 뭐지? 그때서야 제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정말 뭔가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많이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외길만 걸어온 저였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렇게 찾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고민들을 했었어요.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지? 새로운 직장에 취직해야 되나? 누구한테 부탁 한번 해볼까? 내가 센터를 한번 확 오픈해봐. 자영업을 예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해볼까? 동업? 엄마가 음식을 잘하니까 식당을 한번 해볼까? 왜 예전에 열심히 했었는데 잘 안 됐던 거 하기 어려운 것들만 생각이 날까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힘드니까 시골 내려가서 살까? 그때 TV에서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가 엄청 유행했었거든요. 혹시 여기 남편분들이 그 나는 자연인이다 이거 잘 보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 한심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이분이 이런 걱정을 하고 있구나 잘 챙겨주시고 이렇게 좀 위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산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고민을 제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을 때 저희 아내가 그냥 가볍게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뭘 그렇게 고민해. 내가 지금 시작한 거 함께하면 되지. 그때 제 눈에는 저희 아내가 지인들 만나서 차 마시고 밥 먹으면서 그냥 놀러 다닌 줄 알았거든요. 근데 돈을 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이 낳고 살도 많이 찌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우울증까지 있었던 아내가 한 달 만에 12kg 감량이 되면서 날씬해지고 또 밝고 멋지게 건강해지 멋지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가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이 일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대체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불확실한 우리 가족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다 생각하고 그냥 관심도 갖지 않았던 그 일을 편견을 제가 버리고 자세히 알아봤더니 지금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뀌는 일이 돼버렸습니다. 제가 아까 술 한잔 이렇게 하면서 사장의 다음 수는 뭐지? 뭐였을까요? 딱 10개월 뒤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잘 되면 다시 또 올려드릴게요 라고 하는 것만 믿고 제가 열심히 했었다라고 하면 저는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됐었을까요? 다행히도 저는 유산화를 선택한 덕분에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발버둥 치면서 갖고 싶어도 갖지 못했던 이 재정적 자유, 시간적 자유, 또 삶의 여유까지도 지금은 누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고민들을 지금 하고 계세요. 사장님도 혹시 이런 고민들 하고 계신가요? 사장님께 이런 얘기 해드리고 싶어요. 다들 한번 좀 해드려볼까요? 뭘게 고민하세요. 저희랑 같이 유산화 열심히 하시면 되지.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이 봉급생활자, 자영업자 같은 이 한계가 정해진 수입을 가지고 있는 일이 아닌 시스템을 소유하고 그 안에 있는 많은 분들의 노력을 공유받는 그런 수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현금 흐름의 4분면 중에 어디에 속하시나요? 만약
이 5%의 돈을 95%의 사람들이 나눠 갖고 있는 이 왼쪽 분면에 있다라고 하면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이 95%의 돈을 이 5%의 사람들이 가져가고 있는 이 오른쪽 분면으로 삶을 이동시키셔야만 합니다. 전 세계 전문가들 성공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네트워크 마케팅 종사자들은 세계 경제 회생의 주역이다.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이야말로 평범한 사람이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경제가 발전하는 데 막대한 공헌을 하는 비즈니스다.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 분야는 내가 한 최고의 투자다. 그리고 세계적인 경제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 전미 대통령 경제자문이었던 이 폴 제임 필저는 네트워크 마케팅만이 당신의 과거 이력이 당신의 미래의 부를 결정짓지 않는다.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만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음 새로운 백만장자들은 이 웰리스 네트워크 마케팅 안에서 무수히 쏟아져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이렇게 극찬을 하고 있을까요? 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야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건 새로운 돈의 흐름 속에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 기회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소비자 판매자 간의 중간 유통 단계를 줄여서 생긴 수익의 일부분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체계를 말해요. 곧 직거래하면서 캐시백을 받는 일입니다. 우리는 과거 총판, 도매, 소매를 거쳐서 우리가 제품을 구매하는 것보다 이렇게 직거래를 해서 제품을 구매하는 게 가장 저렴하게 제품을 구매하는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렇게 시대 요구에 따라서 소비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유통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유통이 이제는 이 핸드폰 안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무수한 플랫폼 역시도 많이 생겨났고 이제는 이런 플랫폼들이 이 경제의 강자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미래의 부는 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 나뉘게 될 것이다. 자, 여기서 질문. 여러분들은 이러한 플랫폼을 가지고 계신가요? 가지고 계신가요? 근데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아직은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 여러분들 핸드폰 있으시죠? 핸드폰 요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 안에는 정말 많은 연락처들이 있습니다. 그죠? 사랑하는 가족, 친척, 초중고 동창, 사회에서 만난 분들, 나랑 멀고도 가까운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만든 인적 자산. 저는 그분들을 인적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은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생필품을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서 구매를 하고 있을 거예요. 샴푸, 린스, 샤워젤 같은 바디용품들, 또 스킨, 로션 이런 화장품, 또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챙기기 위한 건강식품, 영양제들을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매일마다 그것도 많은 양을 구매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나의 인적 네트워크 안에 내가 이들이 쓰고 있는 생필품보다 더 좋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가 제공을 한다라고 하면 그 제품이 전 세계에서 넘버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전문가들, 특히 의료계 최고의 운동선수들이 넘버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리고 소비자 업계 또 공신적인 기관에서 최고의 제품이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면 이분들은 그 제품으로 브랜드 체인지를 해서 구매를 할까요? 할까요? 네, 분명히 하게 될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 정보를 제공한 나를 통해서. 아직까지는 제가 이분들께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진 않지만 이분들께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핸드폰은 플랫폼이 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 플랫폼 가지고 계신가요? 네. 네.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단순 구매가 아니라 자발적인 재구매 또 자발적인 소개를 한다라고 하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적 네트워크, 그분들의 플랫폼 역시 저의 플랫폼 안으로 들어오게 될 거예요. 또 그러한 분들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처럼 무수하게 늘어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돈 될까요?
네, 돈이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제품이 최고여야 되겠죠. 그리고 그 제품을 만드는 회사 역시 최고여야만 할 겁니다. 저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준 또 여러분들을 성공의 자리까지 이끌어줄 그 회사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예요. 유산화는 진정한 건강이라고 하는 이념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념을 제품에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죠.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 그 본사가 위치하고 있고요. 이 회사의 창립자는 미생물학 면역학 박사이자 바이러스 진단 분야의 선구자인 마이러니치 박사님이십니다. 이분은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질병 없이 평생 동안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라고 하는 이념을 바탕으로 1974년도에는 바이러스 진단 시약을 만드는 걸연구소라고 하는 제약회사를 시작으로 1992년도에는 예방의학을 실현하고자 유산화 헬스사이언스를 창립하게 됩니다. 저는 그 회사가 만드는 제품은 그 제품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그 회사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사업가는 많이 팔리는 제품을 만들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훌륭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과학자는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최고의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훌륭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 마이런 웬치 박사님을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저명한 150명의 이 연구개발팀 이분들이 끊임없이 제품을 연구개발하고 또 업그레이드를 시켜가면서 인하우스 시설에서 100% 자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진들이 연구를 통해서 인텔리전스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미국에서 특허를 받았어요. 특허 번호 1063201. 몇 번이라고요? 1063201. 세포 영양, 그리고 세포 보호, 그리고 세포 재생에 대해서 미국에서 특허를 받았습니다. 구글에 특허 번호 1063201을 검색해 보시면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2017년도에 특허를 출원을 했고 2020년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특허는 2037년까지 유효해요. 여기 잘 안 보이시나요? 잘 보이세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봄 발명은 수면과 관련된 내인성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 및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수명 증가와 관련된 내인성 시스템을 상향 조정하도록 구성된 영양 보충제와 관련이 있다. 수명 증가가 입증돼 영양 보충제로 특허를 받은 거예요.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최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유산화는 식품시설이 아닌 의약품 제조시설로 미국 식품의약품안정청에 허가 등록을 해놓고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관리 기준이 아닌 의약품 관리 기준을 가지고 까다롭게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요. 이렇게 의약품 기준에 맞춰서 생산을 했기 때문에 미국 캐나다 의사들이 보는 PDR, CPS라고 하는 병원에서 의사분들이 직접 환자에게 처방할 때 보는 처방전에 유산화 제품이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등재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에 대한 결과치가 있다고 하는 거죠. 효과 안정성에 대한 부분이 입증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병원을 가셨을 때 의사분들이 영양제 드시지 마세요 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부모님 모시고 병이 있어가지고 치료를 하려고 병원에 갔었을 때 의사분들이 영양제 드시지 마세요 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몰라서? 아니요. 결과가 없는 이런 어떤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본인 환자에게 이렇게 처방을 해줬을 때 권했을 때 잘못될 수 있잖아요. 의사분들은 결과를 중요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제품이나 권하시지는 않으시겠죠. 당연히. 근데 사람을 통해 임상을 거친 효과 안정성이 입증이 된 이 결과치가 있는 영양제가 있다라고 하면 어때요? 처방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도 미국 캐나다의 저명한 의사분들이 병원에 직접 환자들 대상으로 처방을 할 수 있는 영양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산부, 만성퇴행성 질환자, 암환자들까지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영양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전 세계 여행지를 비교할 수 있는 이 비교 가이드에서도 20년 넘게 명사부 넘버원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서 800개 이상의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기 조금에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흐려서 안 보이네요. 예, 보건복지부, 식약처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한 건강기능식품 종합비타민 부분에서 6년 연속 1위로 수상을 하고 있고요. 체질조절용 식품 역시도 4년 연속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단체 그리고 업계에서도 넘버원으로 인정을 받고 있죠. 이러한 제품은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몸에 대해서만큼은 누구보다도 까다롭게 신경을 쓰고 있는 이 운동선수들이 반도핑기구, WADA라고 하는 반도핑기구에서 인정하는 이 NSF 인터내셔널 스포츠 제품 인증 그리고 인폼드 초이스 인증을 통해서 그 안정성에 대한 부분이 입증이 됐기 때문에 전 세계 운동선수들이 거진 대부분이 이 제품을 섭취하고 있어요. 어떻게? 본인 자비를 들여서 그 선수들 중에서 본인 선수 본인이 직접 유산화 에스리스닷컴을 통해서 후원 요청을 해서 유산화에서 선정을 해서 후원해주고 있는 선수만 5,600명이 넘습니다. 이들과 후원 계약을 맺을 때는 만약에 도핑에 걸릴 때는 100만 달러를 지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개런티를 할 정도로 이 제품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프라이드가 강한 회사입니다. 이 제품을 통해서 월드컵 메달만 3,458개, 그리고 올림픽 메달만 276개, 그리고 월드 타이틀을 606개나 보유를 하고 있어요.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대표 여행지로도 유명하고요. 그 중에서 이정우 선수 역시 6년 연속 후원을 받으면서 최고의 컨디션으로 메이저리그까지 진출을 하게 됐죠. 자, 유산화는 32년간 25개국에 진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서 1996년에 나스닥에 상장이 됐고 2011년도에는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됐어요. 그리고 주식상장 이후에 60배 이상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된 그 해 12월에 포브스지에 난 기사 원문이에요. 세계 최고의 투자가인 워런 버핏에게 향후 롱런할 회사를 꼽아달라고 하는 요청에 월마트, 코카콜라, 유니레버, TJX와 같은 이런 세계에서 우수한 기업들과 함께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할 회사 탑5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 헬스케어 주식 수익률 중에 1위를 달리고 있죠. 지금까지 제가 유산에 대해서 쉼 없이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어때요? 괜찮으신가요? 대단한 회사죠. 그러면 이 회사의 앞으로의 성장성은 어떨까요? 왜 유산하여만 할까요? 전 세계 회원 직접 판매 시장,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의 규모는 211조 정도의 매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조를 넘는 시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 회사가 약 한 3,000개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 국가에서 합법으로 인정한 회사는 채 120개가 되질 않아요. 그 회사들의 매출만 가지고 5조가 넘는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합법이 아닌 곳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합법 테두리 안에서 일을 한다라고 하면 이 시장의 크기는 얼마나 더 커질까요? 저도 이제 기대가 됩니다. 이 시장 안에 유산화는 2003년도에 대한민국에 진출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최근 8년간 누적 성장률을 보면 동종업계에 비해서 어때요? 압도적인 성장률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업체들의 주요 판매 제품은 영양제, 화장품, 생활용품 순이에요. 그 중에 영양제가 50%가 넘습니다. 이 영양제의 시장은 지속적인 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 약 25%의 성장을 지금 해나가고 있어요. 이 이후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성장을 할지 혹시 예측이 되시나요? 지금은 광식의 시대라고 합니다. 음식에 재료를 넣는 이 땅과 이 해양, 바다가 오염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농약, 항생제, 제초제 이런 것들을 가득 먹으면 또 이런 것들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유전자 변형 종자인 GMO로 만들어진 이 음식들이 식탁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전 세계 GMO 수입 1위, 그리고 연간 1인당 33kg를 소비하는 나라 어디일까요? 아쉽지만 대한민국. 이러한 염려 때문에 미래 음식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캡슐 하나로 식사 끝, 미래 음식이 온다. 앞으로 등장할 식용 알약은 화학 성분이 아닌 실제 비타민과 미네랄을 응축한 슈퍼푸드가 될 전망이다. 이게 먼 미래 얘기일까요? 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는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규모를 2030년이 되면 25조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세에 전 세계 최고의 뉴트리션 회사인 이 유산화가 함께 성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시대의 요구에 맞게끔 성장해 나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 유산의 성장세 기대가 되시나요? 우리 세대뿐만이 아니라 이 사업을 이끌 우리 아이들 세대의 영양제 시장도 저는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성장에 편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사업성, 특히 수익구조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알아야 되겠죠. 보상 플랜. 자, 보상 플랜은 회사 사업자 간의 수익 배분에 대한 계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공정해야 되고 또 노력의 대가에 대한 부분이 공평하게 지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유산화 보상 플랜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이 보상 플랜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또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유산화의 차별성을 조금 더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60년대에 처음 나온 방식이 브레이크 어웨이란 방식이에요. 내가 이렇게 직접 사람을 소개시켜서 직대로 이렇게 달고 관리하는 방식. 과거에 우리가 오래된 회사, 알고 계신 회사, A사, N사, H사 이런 회사들이 이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수혜는 나 혼자 봤지만 이 사람들을 내가 직접 다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관리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1980년대에 업그레이드해서 나온 방식이 유니레벨 방식이에요. 내가 3명을 소개시키고 또 그 사람이 3명을 소개시켰을 때 이렇게 같이 관리하는. 어때요? 관리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용이해졌죠. 하지만 이렇게 5대 3대 1 이런 비율을 적용했기 때문에 이 비율을 너무 맞추기 힘들기 때문에 선택한 회사도 남아있는 회사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하고자 1990년대 이후에 나온 방식이 바이너리 방식이에요. 내가 두 명을 소개시키고 또 그분이 두 명을 소개시켰을 때 같이 관리하고 또 두 명을 소개시켰을 때 같이 관리하고 수혜받는 사람은 늘어났고 관리에 대한 부분도 용이해졌죠. 그래서 1990년대 이후에는 과거 구시대 방식인 이 브레이크어웨이 유니레벨 방식을 선택한 회사는 없이 모두가 바이너리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가지고 저희 나라에서는 매출 대비해서 35%에 대한 부분을 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매출 대비해서 매출의 구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수당을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 좀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네. 아, 네. 네. 자, 사장님이 똑같이 이 제품을 누군가한테 이게 전달을 했는데 사장님은 3%, 저는 21%를 준다라고 하면 사장님 어떠세요? 화나죠. 근데 유산화 같은 경우는 매출 구간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20%를 지급을 합니다. 사장님이 전달을 해도 20%, 제가 전달해도 20%, 저보다 사장님이 훨씬 더 많이 전달하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게 되겠죠. 어느 플랜이 훨씬 더 공정하고 공평한가요? 어디에서 일을 하셔야 될까요? 유산화죠. 자, 이런 유산화에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회원 가입을 해야 됩니다. 소비자형 회원이 있고요. 사업자형 회원이 있어요. 저희는 사업설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업자형 회원인 디스트리뷰터 BC로 가입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가입을 했었을 때 유산화 보상 플랜을 통해서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아홉 가지 특징, 혜택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들을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주정산 주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동주문을 포함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후 1시까지 발생된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을 정산해서 그 다음 주 금요일날 지급을 해줍니다. 그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전 세계 25개국에 동시에 지급을 해줄 수 있는 이유는 이 회사의 재정과 시스템이 안정돼 있다는 얘기겠죠. 두 번째는 바이너리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어요. 과거의 구시대 방식이 아닌 브레이크어웨이나 그리고 유니레벨 같은 과거의 구시대 방식이 아닌 바이너리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너리는 양갈래, 두갈래라는 뜻이에요. 나를 중심으로 좌우로 유통라인을 펼쳐나가는 방식. 내가 AB를 소개를 시키고 AB가 CD를 또 EF를 이렇게 소개를 시켜나갔을 때 발생된 모든 실적에 대한 부분을 중복해서 공유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일은 시스템을 소유하고 그 시스템에 있는 많은 분들의 노력을 공유를 받는다라고 했잖아요. 정말 멋진 플랜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세계의 BC로 시작을 하실 수가 있어요. 거진 대부분의 회사들은 이 비즈니스센터를 하나만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유산화도 하나를 가지고 시작을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유산화는 세 개를 가지고 빅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하나를 가지고 했었을 때는 좌우 실적을 정산을 내서 한 번만 지급을 하는 반면에 세 개를 가지고 했었을 경우에는 좌우 실적을 정산에 한 번씩 주고 또 이것들을 다 합쳐서 한 번 더 지급을 하기 때문에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어요. 하나가 좋을까요? 세 개가 좋을까요? 사장님 몇 개 가지고? 세 개. 저도 세 개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냐면 소실적의 20%를 동일하게 지급을 하고 있어요. 내가 A, C 또 B, D를 이렇게 소개를 시켰을 때 왼쪽 실적의 총합시 1,500 또 오른쪽 실적의 총합시 1,000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랬을 때 적은 쪽에 맞춰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큰 쪽에 맞춰서 지급을 하지 않는 이유는 500점이라고 하는 부분을 사재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은 쪽에 맞춰서 지급을 합니다. 자, 1,500과 1,000 중에 적은 쪽이 몇이죠? 1000에 20% 하게 되면 200, 이 200을 달러로 지급을 합니다. 고정환율 1150원을 해서 주급 23만원을 수상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월로 따지면 얼마죠? 약 100만원 정도를 벌 수 있는 플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유산화 직급체계에 대한 부분을 살짝 말씀을 드리면 유산화를 시작하고 나서 한 주 주급을 50CVP, 50달러를 벌게 되면 쉐어라는 직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한 주에 100달러를 받으시면 빌리버, 그리고 200달러를 받으시면 앞서 보신 것처럼 빌더라는 직급 타이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200달러를 4주 연속하게 되면 퓨처 리더스 빌더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게 되면서 어즈나잇의 초대를 받게 됩니다. 호텔 최고급 코스 요리, 그리고 국내 탑 가수의 공연, 또 레드카펫을 걸으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한 어떤 노력에 대한 대가, 승급에 대한 인정을 화려하게 받죠.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월 수입 약 100만 원 정도의 자산 소득을 여러분들이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 소득을 만들어내는 그 매출 가운데 어느 누구도 저를 위해서 영양제를 드시는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본인 필요에 의해서 제품을 드시고 본인의 성공을 위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매출을 가지고 발생된 이 100만 원이라고 하는 자산소득, 진정한 자산소득이라고 권리소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 100만 원을 자산소득으로 다른 것으로 만들어 보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연금보험 월 30만 원을 30년 동안 납입을 하면 월 100만 원의 자산소득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우량주를 약 한 10억 정도 내가 보유를 하고 있으면 배당금으로 100만 원 정도의 자산소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5억짜리 건물, 부채 없이, 빚 없이 5억짜리 건물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월 임대소득으로 100만 원이라고 하는 자산소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유산화에서는 어떤 거요? 퓨처 빌더만 달성을 해도 월 100만 원의 자산소득을 받을 수 있어요. 선생님 어떤 게 더 쉬울 것 같으세요? 퓨처 빌더. 퓨처 빌더 여러분 가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여기 초대해 주신 분께 어떻게 하면 퓨처 빌더를 갈 수 있는지 여쭤보시고 퓨처 빌더를 달성하셔가지고 월 100만 원이라고 하는 이 자산소득을 빠르게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산을 하고 남은 잔여 실적에 대한 부분은 타 회사 같은 경우는 소멸시켜서 회사로 귀속되는 반면에 유산화는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이월을 해줍니다. 당연히 이거에 아까워가지고 반대쪽을 맞추려고 하는 어떤 사재기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단계 제한 없이 실적에 대한 부분을 무한 공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열심히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다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하게 될 거예요. 한 명, 두 명에서 시작해서 10분, 100분 그 이상도 또 이렇게 함께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회사에서는 그 부분, 발생된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을 그 중간에 계신 분들께 정산해서 모두 다 중복해서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 대한 이윤이 어떻게 될까요? 쭉 줄어들다가 마이너스가 되는 시기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래서 모든 회사들은 두 가지 방법을 선택을 하고 있어요. 거진 대부분의 회사들이 하부의 단계를 끊어서 회사의 이윤을 확보하는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산화는 하부의 단계를 끊는 게 아니라 무한대로 공유를 해주면서 대신 점수의 상한선을 둬요. 그리고 그 점수의 상한선에 다다랐었을 때 추가 수익을 무한대로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 사장님이 사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내 옆에 또 뒤에 분께 이렇게 전달을 했다라고 해볼게요. 옆에 한번 보시겠어요? 믿을만 하신가요? 자, 우리 사장님도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이렇게 전달을 한번 했다라고 해볼게요. 자, 전달받으신 분 역시 마찬가지로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이렇게 쭉 전달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하게 되겠죠? 뒤에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이런 분들과 함께한다라고 하면 어때요? 생각만 해도 너무 좋으시죠. 근데 거진 대부분의 회사들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여기 한 단계 두 줄, 세 줄, 다섯 줄 거기까지만 인정을 해주고 그 뒤에 있는 분들은 인정을 안 해준다라고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저기 보면 이제 골드분도 계시고 다 이랬는데 우리 저기 이제 에이스타 우리 권인수원님이 계시네요. 공유를 못 받는다라고 하면 어때요? 그죠? 그러면 이 안에 어떤 분들을 소개를 해야지만 돈이 될까요? 정말 잘 팔고 능력 있고 남분들을 소개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분들만 성공을 하게 되는 기회가 한정적일 겁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뒤에 그런 제한이 없어요. 무한대로 이렇게 다 공유를 해준다라고 하면 뒤에 다이몬드님도 더 많으시네요. 저분들 모두의 어떤 실적을 다 공유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기분 좋으시죠? 그냥 단순히 소비만 하시는 소비자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의 모든 수익을 어떤 분들은 빠르게 소개를 하기 때문에 좀 빠르게 성장을 할 수도 있지만 조금은 더디게 하더라도 누구나 성장의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 성공의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누구나한테 제공되는 그런 플랜인 것 같아서 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사업을 어떻게 쭉 진행해 왔는지를 실제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저도 몇 개 가지고 했다고요? 세 개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소개시킨 분이 오씨라는 분이세요. 이분은 아이가 천식 때문에 고생을 했었고 또 이 오씨 역시도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이셨습니다. 유산화를 만나서 그 아이는 건강하게 지금 자라고 있고
또 옷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날씬하고 건강을 찾게 됐죠.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를 이제 드린 분이 이 씨, 또 임시 부부 사업자거든요. 이분의 아이는 아토피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영업자분이셨는데 정말 바빠서 시간에 대한 부분을 정말 갈고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서 아이는 아토피 완치가 돼서 지금 건강하게 정말 개구지게 잘 자라고 있고요. 또 이 씨와 임 씨라고 하는 이 두 부부는 시간의 자유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자유를 가지고 있는 다이아몬드로 성장을 해서 정말 많은 분들과 함께 지금 멋지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 1번 비즈니스 가게 좌우를 완성을 시키면서 저는 700만 원이라고 하는 권리소득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가게의 완성을 통해서 추가적인 가게 두 개를 회사로부터 보너스로 받게 됐어요. 물론 이 추가 BC는 직접 지금 바로 달고 사업을 진행을 했지만 설명을 위해서 제가 뒤로 조금 이렇게 밀어놓도록 할게요. 자, 제가 세 번째로 소개시켜 드린 분이 최 씨라고 하는 분이세요. 이분은 다이어트가 필요하셨고 유산을 통해서 다이어트를 성공을 하고 건강도 찾으시면서 정말 멋진 분들과 함께 멋지게 사업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저는 2번 가게 역시도 완성을 했고요. 권리소득 800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1번 가게, 2번 가게를 합쳐서 저는 1,500만 원이라고 하는 자산소득을 만들게 됐고요. 2번 가게를 완성을 시키면서 추가적인 가게도 또 두 개를 보너스로 받게 됐죠. 자, 마지막 남은 요 가게, 이렇게 성장을 하다 보면 가장 성장시키고 싶은, 성공시키고 싶은 분이 가족이겠죠. 그래서 저희 누나, 요 앞에 앉아 계시는데 저희 누나도 이렇게 소개를 했고, 그때 저희 누나는 건강이 진짜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유산을 통해서 건강을 찾았고 또 좋은 분들과 함께 사업을 진행 나가면서 이 라인도 완성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3번 가게를 완성을 시켰고 900만 원이라고 하는 권리소득을 추가로 갖게 됐어요. 그래서 1번 가게, 2번 가게, 3번 가게를 합쳐서 2,400만 원이라고 하는 권리소득, 자산소득을 만들게 됐습니다. 제가 몇 개 가지고 시작을 했죠? 여러분들 아까 몇 개 가지고 시작을 하신다고 그랬죠? 그럼 세 개를 가지고 있어서 최소 벌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일까요? 최소 벌 수 있는 금액 2,400만 원이라고 하는 자산소득 여러분들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추가로 받은 비즈니스 센터, 추가 비즈니스 센터를 통해서 저는 수익의 극대화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추가 BC는 저와 함께 열심히 했었던 이분들 하부에 이렇게 배치를 시켜서 진행을 해나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사업을 하면서 쌓았던 능력, 이런 부분들을 이 추가 BC를 통해서 열심히 발휘하게 되면 이 함께 하셨던 이 위에 계신 오씨, 최씨, 진씨, 이씨, 양씨, 장씨, 이씨, 최씨 이분들 외에도 많으시겠죠. 이분들께 도움이 될까요? 예, 돈이 될까요? 예,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더 멋진 것은 이분들 역시도 추가 BC를 받았다 못 받았다? 받았다. 그 추가 BC가 제 추가 BC 밑으로 들어와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팀워크를 발휘하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정말 진정한 팀워크 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자,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완성시켜 나가게 되면 보너스가 계속 늘기 때문에 1,000만 원, 1,100만 원, 1,200만 원 이렇게 계속적으로 권리소득을 늘려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 추가 BC는 한 가게가 완성이 되면 두 개를 지급하기 때문에 무한대로 생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가게 세 개를 시작해서 이 추가 BC를 포함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BC의 개수가 13개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11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제가 9개를 완성을 시킨다면 월 얼마? 약 한 1억, 1억이라고 하는 권리소득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연봉으로 따지면 12억. 저도 꿈입니다. 근데 반드시 만들 거예요. 여러분들 함께 만들어 보자고요. 이 모든 것들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단지 우리 가족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이 생필품 여행제를 브랜드 체인지만 하시면 됩니다. 그걸 통해서 가족의 건강을 챙기는 것만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자, 그 외에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보너스들이 있습니다. 자, 자동주문 맥사업 보너스,
유사 제품을 섭취하고 괜찮으면 재구매를 하시겠죠. 그랬을 때 자동 주문을 하시게 되면 10%를 할인받은 금액으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자동 주문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제품 변경 또 기간 변경 또 얼마든지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품 하나를 구매하더라도 자동 주문으로 주문을 하는 게 이득이겠죠. 그래서 유산의 제품을 드시는 분들은 거의 한 80% 가까이 자동 주문을 통해서 제품을 주문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을 가지고 이 빈 센터가 완성이 됐었을 때 한 주에 $250를 추가적으로 보너스로 받게 됩니다. 한 달이면 $1,000죠. 하나로 따지면 115만 원이라고 하는 추가 보너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동 주문을 통해서 완성이 된 가게의 개수마다. 자, 두 번째는 평생 매칭 보너스입니다. 내가 직접 소개한 소개자 분께서 열심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왔을 때 이분들도 수익을 가져가겠죠. 그랬을 때 이분들이 벌어가는 수익의 최대 15%를 보너스로 받을 수가 있어요. 100만 원을 버시면 얼마를 회사가 보너스로 준다고요? 1000만 원을 벌면 150만 원을. 감 오시나요? 저는 제가 직접 소개시켜드린 분이 여러분 계시는데 그중에 골드분들도 계시고 또 루비분들도 계시고 또 다이아도 계십니다. 저 뒤에 앉아 계시는데 다이아는 수익이 얼마일까요? 한 주에 $4,000. 그러면 한 달이면 $16,000죠. 그중에 15% 매칭이거든요. 그러면 $2,400. 하나로 하게 되면 276만 원이라고 하는 보너스를 저 한 분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 끝나면 나가시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정말 열심히 전달을 해야 되겠죠. 제가 직접 소개하신 분들 빨리 다이아로 가게끔 저도 열심히 후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셀라비브를 전달해서 받을 수 있는 셀라비브 보너스, 그리고 골드 이상 리더분들이 팀원분들과 함께 파트너분들과 함께 열심히 사업을 해서 팀을 잘 키우시면 지급이 되는 리더십 보너스, 그리고 엘리트 보너스는 전세계 유산화 인컴 1위부터 60인컴까지 지급이 되는 보너스예요. 이런 보너스들은 이 자리 초대하신 분께 자세하게 들어보시면 얼마나 대단한 보너스인지를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인센티브 여행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유산화 패밀리 인센티브, 그리고 리더십 서밋, 그리고 아시아 퍼시픽 그로우스. 작년까지만 해도 이 유산화 패밀리 인센티브 여행은 국내 여행이었어요. 작년이 거제였었죠. 자, 거제 작년에 달성하셨던 분. 이분들은 다음 주 거제에서 만나요. 저희 월요일에 떠납니다. 가서 또 열심히 유산화가 주는 혜택을 열심히 누리고 와서 또 열심히 또 사업을 해야 되겠죠. 자, 리더십 서밋 여행은 동남아 여행이에요. 리더십 서밋은 여러분들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이렇게 인컴을 받아가게 되면 $100를 받아갈 때도 있고 $200, $300 열심히 하다 보면 $600를 이렇게 받아가는 선상이 오겠죠. 그러면 보내주는 여행입니다. 그리고 아시아 퍼시픽 그로우스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내가 성장을 했었을 때 보내주는 세계여행이에요. 그래서 저희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 아내와 함께 열심히 사업을 해서 저희도 국내여행, 동남아여행, 세계여행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저희도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국내여행, 동남아도 기억이 많이 남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은 이거였었어요. 처음 AP 그로우스로 갔었던 여행이 호주 여행이었습니다. 첫 번째 갔었던 여행 세계 여행이기 때문에 조금 남달랐겠죠. 경험을 해보지 않았는데 이 여행을 다녀오니까 그 다음 여행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럭셔리한 여행을 제가 경험하다 보니까 이 여행을 한 번도 놓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 그로우스 여행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다 달성을 했어요. 두 번째로 기억이 남는 여행이 두바이 여행이었습니다. 두바이 다 가보셨죠? 이 호텔 옆에 캐리비안 베이보다 더 큰 세계 최대의 워터파크가 있고요. 또 이 호텔 밑에는 이런 수족관이 그냥 호텔 밑에 다 수족관이에요. 밥 먹으러 가면서 수족관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 사막에서 지프 투어. 저 때가 메르스였는데 낙타를 왜 탔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죽기 전에 한 번 꼭 가봐야 된다라고 하는
크루즈도 타봤습니다. 배 길이가 한 350m 정도 된대요. 제가 저 안에서 길을 몇 번을 잃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뭐 인공 암벽, 인공 서핑, 또 인공 뭐 스카이다이빙, 그리고 다채로운 어떤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매일 이루어지는 환상적인 그런 여행을 경험을 했습니다. 유산화가 아니었으면 제가 이런 여행을 경험을 해봤을까요? 정말 일만 우리가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닌 휴식도 같이 취할 수 있는 삶의 균형을 맞춰줄 수 있는 일이라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자자손손 대대로 무한상속을 해주고 있는 회사예요. 내 대가 아니라 내 다음 세대까지 우리가 꿈꾸는 재정적인 자유, 또 시간의 자유, 삶의 여유를 이렇게 물려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제가 유산화 보상 플랜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 어때요? 공정하게 주어지고 있는 것 같나요? 노력에 대한 대가를 여러분들 공평하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모든 타사와 비교해서 유산화 보상 플랜이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우수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살짝 비교를 해보는 이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회사는 매출 대비해서 이렇게 실적을 주고 있어요. 3%를 주는 회사도 있고요. 유산화는 20%를 매출 대비해서 실적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자, 사장님께 또 질문 드릴게요. 사장님 질문 잘해, 대답을 잘해주시니까요. 네, 자, 내가 회사를 출근을 처음에 이제 선택해서 하게 되는데 30만 원 주는 회사, 200만 원 주는 회사, 자, 어떤 회사를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고민되세요? 30만 원, 200만 원, 당연히 200만 원이시죠. 시작점 자체가 다릅니다. 근데 3% 주는 회사가 비전이 있다라고 하면 저 회사 근무할 수도 있죠. 그러려면 저 회사에서 3%를 가지고 버티셔야 돼요. 자, 3%에서 버티는 힘이 클까요? 20%에서 버티는 힘이 클까요? 당연히 20%에서 버티는 힘이 클 겁니다. 자, 그리고 3%가 있기 때문에 6%, 9%, 12%가 있는 것처럼 유산화 역시도 마찬가지로 20%가 있기 때문에 20%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은 합의해서 상부를 받쳐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3%, 6%, 9%가 받치는 힘이 클까요? 20%가 받치는 힘이 클까요? 더군다나 타사 같은 경우는 인원에 대한 단계 제한, 제한을 두기 때문에 받치는 힘에 대한 부분이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유산화 같은 경우는 인원과 단계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받치는 힘이 무제한이에요. 자,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3%에 있으신 분들은 6%, 9% 쭉 올라가서 21%까지 가려고 노력을 하겠죠. 자, 21%까지 올라갔었을 경우에는 하부의 매출은 공유받지만 어느 회사에서도 하부로 내려와서 내가 노력한 매출에 대한 부분을 공유해주는 회사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지만 유산화 같은 경우는 추가 비즈니스 센터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3부가 하부를 내려와서 받추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중간에 계신 분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추가 비시를 받기 때문에 또 밑으로 내려와서 받추는 구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부가 하부를 받치는 힘이 크고 또 중간 리더의 힘도 당연히 크겠죠. 팀워크도 좋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자자손손, 내 대가 아닌 자자손손 대대로 상속을 해주는 무한대의 수익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어때요? 이렇게 좀 비교를 해드리니까 유산화 보상 플랜이 얼마나 대단한지 좀 느껴지시나요? 저희는 이러한 보상 플랜, 이러한 유산화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늘 힘들었던 삶이었었거든요. 내 유산화를 함께 하면서 요랬는데 요래됐습니다. 이게 거진 한 9년 전 사진이거든요. 너무 빵 터지셨네요. 9년 전에 유산화를 막 시작하면서 이 사업장에서 함께 찍은 세상 웃으시네. 많이 변했죠. 그리고 치열한 어떤 경쟁이 아니라 정말 좋은 분들과 함께 즐겁게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면서 만나게 된 많은 분들과 함께 정말 좋은 추억들을 만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열심히 일한 어떤 그런 대가에 대한 부분을 회사로부터 멋지게 인정을 받고 있고요. 제가 하고 싶은 것들, 또 제가 갖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가져가면서,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매년마다 이런 좋은 추억들을 함께하면서 즐겁게 이 삶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어떤 삶으로 채워보고 싶으신가요? 어떤 삶을 꿈꾸고 계신가요? 어딜 가고 싶고 무엇을 갖고 싶고 어떤 것들을 해보고 싶으신가요? 저는 이 일을 시작을 하면서 이런 꿈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꿈판에 있는 꿈들을 현실로 만들었고 추가적으로 만든 꿈 역시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카이다이빙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스카이다이빙 해보신 분, 제가 여러분들을 스카이다이빙의 세계로 한번 초대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스카이다이빙 한번 뛰어내려 볼까요?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들리죠. 지금 한참 올라가는데 1km 정도 올라왔다고, 앞으로 3.3km를 더 올라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 어떻게 스카이 다이빙을 하러 올라가는 그 긴장감, 그 뛰어 내릴 때의 어떤 스릴, 또 그리고 하늘을 이렇게 나르는 어떤 자유로움, 여러분들 좀 느껴지셨나요? 저는 제가 인생 살면서 느껴봤었던 가장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이 스카이다이빙을 그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날씨 안 좋으면 안 되거든요.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설레었었어요. 근데 제가 설레임만 있었을까요?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때부터 제 머릿속에는 온갖 걱정들이 가득 차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비행기가 잘못되면, 낙하산이 잘못되면, 교관이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온갖 걱정들이 제 머릿속에 가득 차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여기 여행 갔잖아요. 호주 케언즈라고 하는 여행. 그 여행이 여행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날 저희 아내한테 이거를 할까 말까 할까 말까 몇 번이고 물어봤었던 것 같아요. 말도 더듬네요. 제가 그날 잠을 제대로 잤을까요? 그렇게 잠 설치고 그 다음날 이 다이브 센터에 갔는데 면책 동의서라고 하는 걸 작성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면책 동의서 안에는 제가 전날 걱정했었던 그 걱정의 내용들이 빼곡하게 이렇게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가셨던 분들이거든요. 제가 주위를 둘러봤어요. 그랬더니 서로 눈치만 보고 계시더라고요. 네, 저기 가운데 계시는 우리 스폰서님이신 이 권희 스폰서님 그 면책 동의서 쭉 보더니 오케이 하고 사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인데 가오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인하고 그렇게 교육을 받고 비행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비행기를 타면서 제 심장이 막 뛰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 한참 올라간 것 같은데 교관이 1km밖에 안 올라왔어요. 앞으로 3.3km를 더 올라가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심장이 정말 마구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선회하면서 올라가서 정상에 왔었을 때 교관이 이제 곧 뛰어내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카메라를 들이미는데 하나도 안 돼요 라고 했지만 제 속은 어땠을까요? 그렇게 비행기의 문이 열리고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끌려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떨어지고 두 번째 분이 비명을 지르면서 떨어지고 제 차례가 왔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하고 뛰어내렸는데 불과 1, 2초도 지나지 않아서 저는 제가 겪어보지 못한 최고의 희열을 저는 맛보게 됩니다. 진짜 두려움은 1도 없고요. 정말 하늘을 나르는 그 자유로움을 만끽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 전날 할까 말까라고 아내한테 물어봤었을 때 그거 위험하니까 하지 마.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다이브센터 가서 그 면책 동의서 작성 안 하고 또 비행기 타고 올라갔을 때 나 도저히 못할 것 같다라고 했었을 경우에는 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제가 경험해봤던 그 최고의 희열은 제가 맛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스카이다이빙이라고 하는 그 도전은 아마 경험해보지 못했을 거예요. 평생. 우리는 살면서 정말 많은 선택들을 매일마다 하게 됩니다. 그 선택들 중에서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그리고 중요한 일들 같은 경우는 그 선택이 두려워서 주저주저하고 미루게 되죠. 그 뒤에 오는 어떤 즐거움이나 결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걱정되는 일어나지도 않은 그 걱정되는 것들 때문에 미루고 미루다가 포기하는 일도 많이 생기죠. 그렇게 포기하게 되면 그 일을 도전해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이나 성취감 이런 것들은 절대 얻을 수가 없게 될 겁니다. 그리고 비슷한 상황이 왔었을 때 또 그런 선택을 하게 되겠죠. 여러분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용기죠. 내 안에는 무수히 많은 내가 있다라고 합니다. 걱정하는 나, 주저주저하는 나, 고민하는 나, 또 미루고 포기하는 나, 그리고 용기 있게 도전하는 나. 여러분의 꿈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오늘 시간 용기 있게 도전하는 나를 한번 끄집어 내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용기 있게 도전해서 멋지게 성장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응원드리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